자,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약간 아쉽지 않아요? 아침 대용으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짤 수가 있어요. 건강에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는 음식들 중에서 건강에도 좋고 살도 찌지 않는 맛있는 음식 다섯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먹는데, 제가 먹는 패턴은 저는 이제 목적이 근손실을 줄이고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단백질을 좀 많이 넣어서 먹긴 하는데, 그중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외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살이 안 찌면서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용 맛있는 간식으로 컨텐츠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다섯 가지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가 다이어트는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단백질 함량도 좀 높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조금 오래가게 됩니다. 요거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산균의 유익균들의 대사 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좋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호두, 그런 견과류들은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을 때 씹어야 되니까 이 저작 활동 자체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욕 감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있네요, 마침. 제가 자주 먹는 건데, 파워업이라고. 이거 근데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크랜베리, 망고, 아몬드, 월넛, 호두, 호박씨,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맛있어요, 망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거트랑 같이 섞어서 아침 대용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먹곤 합니다. 살아찌고 건강에 좋은 간식, 세 번째, 베리류입니다. 베리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블루베리를 자주 먹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혈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블루베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고요. 여름에는 빙수 대용으로 먹을 정도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쉐이크 만들 때도 베리를 넣으면 조금 더 맛이 좋아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나나입니다. 저는 바나나를 거의 매일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쉐이크 만들 때 바나나를 넣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까지 골고루 갖춰줄 수가 있어요. 밸런스를 잡아주고 부피감도 있고 목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여러 가지 쉐이크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점박이가 약간씩 찍혀져 있는 초기 숙성 단계를 조금 지난 바나나가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숙성하면 단맛은 강하지만 섬유질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 권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숙성된 바나나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건강에 정말 좋은 슈퍼푸드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맛이 좀 떨어지죠. 맛있게 잘 익은 토마토라도 맛없는 토마토는 잘안 먹게 돼요. 그래서 막 갈아 마시곤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으면 그냥 이 자체가 꿀처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활용하냐면, 쉐이크를 넣을 때 예전에는 꿀을 넣거나 망고를 좀 넣었거든요. 요즘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꿀을 넣지 않아도 정말 달달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칼로리 없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만들어주신 개발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쨌건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거트. 요거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이 좀 오래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과류, 캐슈넛, 호두,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리류,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그리고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마토. 토마토는 맛이 좀 떨어지니까 달짝지근한 스테비아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약간 아쉽지 않아요? 아침 대용으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짤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든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요. 블루베리를 조금 넣고, 견과류를 넣고, 스테비아 토마토를 넣어서 같이 섞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굉장히 낮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익하죠? 유익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